여기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이 있습니다. 서복과 처음 만나면 당황하실 수 있어요. 얘가 낯을 좀 가려서. 반가워. 민기현 씨?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불러. 뭐 차차 친해지면 되니까요. 일단 밥부터 먹여야겠죠? 서복은 컵라면을 좋아합니다. 젓가락 잘 줄 몰라? 포크를 꼭 챙겨줘야 돼요. 얘는 끝이 뭔지를 몰라요. 그만 먹어 무슨. 적당히 끊어주시고요. 서복은 평생을 연구소 안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궁금한 게 참 많아요. 언제 어디서나 눈을 떼면 안 됩니다. 순식간에 사라져요. 야! 호의란 사람이 동생을 잘 챙겨야지. 질문도 정말 많아요. 내가 왜 위험한데요? 나쁜 새끼들이 너 노리잖아. 그러니까 왜요? 아 왜긴 왜야 네가. 그러니까 왜 날 지키려고 하는 건데요? 인내심이 필요합니다. 함부로 만지지 마. 갑자기 팩폭을 날릴 때가 많습니다. 그게 네 거야 인마? 민규 씨 것도 아니잖아요. 포커페이스 유지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서복은 바다를 참 좋아해요. 가끔 바다에 데려가 주세요. 혼자서도 잘 놀더라고요. 때로는 서복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해줄 거예요. 여러분도 서복과 행복한 동행을 하시길 바랍니다. 사살하라는 명령입니다. 왜 날 지키려고 하는 건데요?